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나쁜 엄마에서 가장 궁금한 이슈는 이미주의 전 남편이 누구였는지입니다. 쌍둥이의 진짜 아빠가 누군지가 더 올바른 표현이겠네요. 이름도 예진이 서진이라고만 나왔고 성씨는 안 나왔기에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최강호가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예상하시는데요. 1화에서 최강호와 이미주가 거의 동시에 태어났고 같이 누워있는 장면이 나왔어서 마치 쌍둥이처럼 보였죠. 게다가 예진이 서진이는 성별도 달라서 최강호 이미지와 비슷한 느낌도 있습니다. 개연성도 문제없고 이미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쌍둥이들이 최강호의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강호같이 미래를 철두철미하게 세운 인간이 실수로 아이를 갖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미주가 최강호의 앞날을 막는 것 같아서 최강호 몰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쌍둥이는 이미주의 아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체 누구의 아이일까요? 이미주의 아버지가 춤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미주의 이복 동생들이죠. 이미주는 춤바람이 난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상대방 여자의 매니큐어를 칠한 아름다운 손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죠. 다녀와서 집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이미주는 학창시절에 엄마가 자고 있을 때 매니큐어를 발라놓곤 했죠. 그녀가 네일샵을 열게 된 것도 엄마의 손에 더욱 이쁘고 화려한 것들을 해주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주는 겉으로는 쾌활하고 막 행동하는 것 같지만 속이 아주 깊은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그녀의 아빠가 이복동생 아기들을 데려왔을 때 이미주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을 것이고 또한 아이들도 보육원으로 내쫓기겠죠. 그래서 이미주는 큰 결심을 하고 예진이와 서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속이고 키웠던 것입니다.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주라는 훌륭한 캐릭터를 봤을 때 이런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최강호가 이런 멋진 이미주와 함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빠르게 다음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